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원가 계산의 절차와 요소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가 계산의 절차에다가 종료 표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절차를 전부 이해를 바탕으로 아셔야지 시험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원가 계산의 절차는요, 세 개의 단계를 거칩니다. 요소별 원가 계산, 부문별 원가 계산, 제품별 원가 계산을 거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요소별 원가 계산은 원가의 3요소에 해당되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를 구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부문별 원가 계산은요, 이게 부문입니다. 부문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는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비용인데요. 제조 간접비가 해당되는 부문에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품별 원가 계산은요, 완성된 그 제품, 원가 계산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가 계산의 단계는 세 개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그 흐름을 전체 도식표를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재료비는 먼저 재료부터 시작을 합니다. 원재료부터 제일 먼저 재료를 사오는 데부터 시작이 되죠. 재료를 사와서 작년에 쓰고 남은 재료가 있다면, 또는 저번 달에 쓰고 남은 재료가 있다면 이월시키는 것부터 시작하겠죠. 참고로 원가액에는 한달 단위로 많이 계산하기 때문에 한달 단위로 계산할 때는 올이라는 단어를 붙이고요, 1년 단위로 계산할 때는 이제 기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저번 달, 저번 연도에 쓰고 남은 재료에서 이번 달, 이번 연도에 사온 재료를 더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 이번 연도에 쓰고 남은 재료를 뺍니다. 그러면 재료비 소비액이 나옵니다. 그 재료비 소비액을 재료비라고 하죠. 이렇게 재료비를 구합니다. 두 번째, 노무비는요. 노무비는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 상여, 착급 등을 말합니다. 그 노무비 계산하는 방법은 노동력이 투입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로 따집니다. 노동력이 투입이 됐다면 투입된 노동력만큼을 제조원가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해당되는 임금을 지급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노동력이 투입됐느냐 안 됐느냐를 따집니다. 노동력이 투입됐다면 투입된 만큼을 원가에다 반영을 해야 되고요, 투입이 되지 않았다면, 돈은 지급을 했어도 투입이 되지 않았다면 원가에 반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논리에 따라서 접근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월 단기 지급액 더합니다. 당월 단기 지급액을 더하고요, 그다음에 당월 단기 미지급액도 더합니다. 당월 지급액은 이번 달에 일한 거 이번 달에 지급한 거고요, 당월 미지급액은 이번 달에 일을 했는데 돈은 다음 달에 주기로 했다라고 그런 겁니다. 이번 달에 일을 했으니까 돈은 다음 달에 주더라도 이번 달에다 더 해야 되는 거죠. 다음 달에 이제 돈이 나갈 경우 어떻게 하냐, 그럼 그 다음 달에 돈 나간 거는 뺍니다. 그래서 전월에 미지급한 거 지급을 했다, 그거는 이제 빼요. 그 다음에 전월 성급액은 전월에 돈을 미리 주고요, 이번 달에 일한 걸 말합니다. 더해야 되죠. 임금 주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번 달에 일한 걸 이번 달에 주는 방법, 이번 달에 일한 걸 다음 달에 주는 방법, 그 다음에 미리 주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와서 일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월 미지급액 빼고요. 당월 선급액 뺍니다. 당월 선급액은 이번 달에 돈을 미리 주고 다음 달에 와서 일해달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럼 다음 달에 더 해야지 이번 달에 더 하면 안 되겠죠. 노동력이 투입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총 5가지 잘 보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노무비는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시간급제하고 성과급제가 있는데요. 시간급제는 이제 시간수로 해서 계산하고 성과급제는 그 사람이 생산한 수량으로 한 개당 얼마 줄게 이렇게 이제 해서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 임금이 나오면 그 임금이 이번 달에 일한 거에 대해서 이번 달에 지급이 됐느냐 또는 다음 달에 그 임금을 주기로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재료비, 농비까지 구하고요. 예, 재료비, 농비까지 구하고, 재료비, 농비가 이제 아닌 것들은 다 제조경비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제조경비는 속하는 이름이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재료비, 농비가 아니면 다 제조경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네 가지로 구분하고, 그네 가지 전체 소비액을 이제 구하게 되면 제조경비가 산출됩니다. 이네 가지에 대한 내용은, 요소비 농가 계산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조경비가 이제 구해지면, 그 제조경비가 구해지면 이제 다 구해진 거죠. 이렇게 해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가 다 구해지면 요소비 원가 계산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되냐? 각각 그 요소비 원가 계산에 해당되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를 직접비하고 간접비로 각각 구분합니다. 즉, 해당되는 재료비가 해당되는 제품에 특정 제품에 직접 썼느냐, 아니면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썼느냐,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그 노무비가 특정 제품에 일하는 데만 노동력이 투입되느냐,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투입되느냐, 마찬가지 경비도 그렇죠. 각각 구분을 해서요, 직접 쓴그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있다면 해당된 제품에다 직접 부과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접비는 부과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간접비는 이제 배부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제품 두 개를 만든다 해보겠습니다. 현재 만들고 있는 제품을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1번 제품, 2번 제품 이렇게 두개 만들어요. 제공품 1, 제공품 2. 직접 된건 직접 투입하면 이렇게 들어오죠. 직접 노무비 직접 투입되니까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직접 제조경비도 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직접 제조경비는 실제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이제 빼고 학습을 해요. 시험 볼때 직접 제조경비가 나올 경우에 그걸 반영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접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경비는 제조 간접비에다 갖다 놓습니다. 자, 그리고요, 갖다 놓고 이 제조 간접비가 낭비가 아주 심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공통비다 보니까 낭비가 아주 심해요. 그 해당되는 부문에 적재적소에 잘 쓰고 있는지 꼭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계산을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고 그래요. 부문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다시 학습하게 되는데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경비 즉 제조 간접비 전체 금액을 부문 개별비와 부문 공통비로 나누고 그 다시 부문 개별비가 해당되는 부문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에 얼마 사용했는지 부문 공통비가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에 얼마 사용했는지 계산하고요. 마지막에 부문 두개 중에서 보조 부분이 제조 부분으로 얼마 사용해서 넘어가는지 이를 마지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 계산하는 방법에서 시험이 제일 잘 나오는 건 이거예요. 직접 단계 상호 여기다 충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은 한 번씩 들어봐야 되고요. 이 부문별 원가 계산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조 간접비에 이상이 없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니까 이걸 사람 인위적인 기준으로 배부합니다. 이 배부 기준 시험에 나오는 거총 5가지입니다. 배부할 때 실제 발생된 걸로 배부하는 방법하고 미리 예상해서 배부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쪽에 5개, 이쪽에 5개 각각 계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 공식을 이제 물어봅니다. 시험에. 이 공식을 이쪽 부분에 가서 학습을 해야 돼, 이쪽에. 그래서 배부를 하면 해당되는 제품이 얼마씩 각각 간접비, 즉 공통비를 배부해야 됐다는 그 금액이 나오고 그 금액이 나오면 드디어 만들고 있는 그 제공품에 투입될 당월, 당기,
총 제조 비용이 산출됩니다. 이총 제조 비용을 우리가 줄여서 당울 단기 총 제조 비용을 제조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이름으로 외우십시오. 시험 보실 때 당울 단기 총 제조 비용은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관제비다. 얘가 투입됐으니까 저번 달 저번 연도에 완성이 안된그 제공품에다가 이번 달 투입된 단기 총 제조 비용이 플러스돼서 공장에서 제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올초 거가 먼저 완성이 되겠죠. 예, 먼저 완성이 돼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완성이 안된게 생길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5초 게 먼저 완성되고 단기에 투입된 게 늦게 완성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보면 5초 게 먼저 완성되는 게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만든 게 먼저 완성된다 뭐 그렇게 따져가지고 나중에 제품 배원가 계산에 가서 뭐 선입선출법 이렇게 말하고요. 어느 게 먼저 완성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합쳐서 계산하겠다라고 그냥 평균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제품별 원가 계산에서 학습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외워봅시다.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저번 달 또는 저번 연도에 만들다가 남은 제공품에다가 이번 달, 이번 연도에 투입된 단기 총 제조 비용을 더하고요. 이거 더합니다. 두 개. 플러스 해보세요. 빼기. 올 말. 기말 제공품을 뺍니다. 그러면 단기, 당월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옵니다.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제품별 원가 계산에다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해당된 제품에 얼마치 이제 팔았는지 그쪽 넘어가야 되죠. 여기까지 원가 계산 끝이에요. 예, 당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원가 계산의 끝입니다. 얘가 마지막. 그러면 제품으로 넘어가서 손익 계산서 매출 원가 산출하는데 사용을 해야 되니까 저번 달에 팔다 남은 제품 또는 저번 연도에 팔다 남은 제품에다가 이번 달, 이번 연도에 완성된 제품 제조 원가가 플러스 되고요. 이거 판매 가능액이라고 우리 두 개를 합쳐서 이 밑줄을 씁니다. 판매 가능액 얼마냐 물어보니까 이번 달 이번 연도에 팔고 남은 제품을 빼면 매출 원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 원가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 흐름을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가운데 있는 이 파트입니다. 이 제공품 계정이 걸려 있는 거. 제공품 계정 왼쪽을 차변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을 이제 대변이라고 그럽니다. 이 부분의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연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왼쪽 부분하고 오른쪽 부분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쓰십시오. 시험에 원가액에 나오면 이 부분이 거의 빼먹지 않고 나오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 요소별 원가 계산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좀 간단하게 말씀했는데, 제가 이제 말을 했는데,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 경비를 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계산을 위해서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중에서 재료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 계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수량 파악하는 방법하고 단가 파악하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수량 파악하는 방법에는 계속 기록법, 실질 재고 조사법, 혼합법이 있습니다. 단가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런 것 등이 있고요. 이거 잘 보시면, 어서 많이 본 이름들이죠. 그렇습니다. 재고자산에서 학습했던 내용이에요. 이 온재료라는 게 재고자산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료를 사다가 작년에 쓰다 남은 재료에다가 올해 사온 재료 더하고 올해 쓰고 남은 재료를 빼면 이게 재료비 소비액이 됩니다. 회계 처리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이 되면 단가가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재료비를 만 원어치 소비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재료 만 원어치가 사라져야 돼요. 대변의 재료, 온재료, 차변에 사용한 재료비, 이제 비용 처리되죠? 재료를 가져다가 소비한 만큼이 재료비로 되는 거예요. 재료비는 비용이니까 차변에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재료비를 직접 빼고 간접비로 나눈다고 그랬죠? 나누니까 그 재료비 만 원이 직접비, 간접비로 나누어져요. 각각 5천 원씩 썼다고 하면 이렇게 직접 재료비 5천 원, 간접 재료비 5천 원 각각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그다음 직접 재료비는 제공품에 해당되는 그 제품에 만들고 있는 그 제품에 직접 투입돼야 되는 거니까 특정 제품에만 쓰는 것들이 이제 직접이니까 해당되는 직접 재료비는 제공품 계정으로 곧바로 넘어가는 거고요. 간접 재료비는 제조 간접비 계정으로 넘어가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배부를 하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과정이 됩니다. 그 그림으로 방금 전에 봤던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죠. 예. 기초 재료, 단기 매입, 기말 재료 빼면 재료비 소비액이 나오고 그 재료비를 직접 재료비하고 간접 재료비로 나누고 그 직접 재료비 해당되는 제공품에 직접 투입하고 간접 재료비는 제조 간접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비부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노무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비 계산하는 방법에는 시간급제하고 성과급제가 있습니다. 시간급제하고 성과급제에 따라서 시간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성과에 따라 계산하는 거죠. 시간급제는 시간만 채우면 임금이 나오는 거고요. 일정한 임금이. 성과급제는 본인이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작업 몇개 정도 해야지 뭐 돈을 얼마 주겠다 그랬을 때더 많이 작업하면 더 많이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성과급제가 되겠습니다. 뭐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간에 급여가 나간다면 임금이 나간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단기 지급액 1년 단위로 따져서 계산하는 겁니다. 더하고 단기 미지급액도 더해야 되죠. 노동력 투입됐죠? 노동력 투입됐죠. 전기 성급액. 전기에 돈은 줬는데 이제 노동력 투입된 거죠. 그 다음에 전기에 노동력이 투입되고 미지급된 걸 단기에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빼야 되겠죠. 예. 돈만 나갔을 뿐이지 노동력이 투입이 안 됐으니까. 그 노동력 투입된 거는 더했잖아요. 예, 이렇게. 단기 성급액은 다음 연도에 둬야 되겠죠? 이번 연도에 미리 주고 다음 연도에 와서 일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외웁니다. 그대로 외우시고. 좀 이해가 되시면 좀더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보겠습니다. 그 노무비가 10,000원 소비됐다고 해보겠습니다. 현금 10,000원 나갔다 그러면 노무비 10,000원이 되겠죠? 예, 대표적인 거뭐 임금, 뭐 상여금, 이 잡급 이렇게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요. 예, 차변에 비용이니까. 그 노무비 10,000원은 직접비하고 간접비로 나눠지게 되고, 직접비는 해당된 제공품에 간접비는 제조 간접비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역리은, 디귿리을 순서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림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당월 단기 지급액, 단기 미지급액 빼기, 아, 여기, 그 다음에, 예. 단기, 전기 성급액, 이렇게 세개 더하고요. 전월 전기 성급액 세개 더하고, 전월 전기 미지급액 빼고, 당월 단기 성급액 뺍니다. 그래서 왼쪽에 세개 더하고, 오른쪽에 2개 빼면, 노무비 소비액이 나오죠. 직접비하고 간접비로 나누고 직접 투입된 거는 제공품에 그다음 여러 제품의 공통으로 쓸 간접 노무비는 제조 간접비 모아서 계산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조 경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경비는 재료비, 노무비가 아닌 것들을 다 제조 경비를 하다 보니까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아서 네 가지로 크게 구분합니다. 첫 번째, 한꺼번에 지급되는 저 경비들은 나누어서 계산하는데요. 매달 원가 계산할 때. 그 나누어서 계산한다라고 그래서, 원가 계산은 일반적으로 한달 단위로 많이 하다 보니까, 매달 원가 얼마 썼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한꺼번에 지급되는 이 보험료, 임차료, 감가상각비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즉, 보험료 1년분을 지급했다 그러면 1년분 보험료 발생 금액에다 나누기 12 이렇게 하게 되고요. 임차료 6개월치를 지급했다 그러면 나누기 6을 하면 되죠. 자, 1년에 한 번씩 우리 회사의 공장 건물은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그 감가상각비가 나오면 나누기 12 하면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 측정 제조 경비라고 그래서 측정된 것, 즉 계량기에 의해서 측정된 걸로 계산하는 경비들을 말합니다. 측정 제조 경비는 당월의 사용량 곱하기 단위당 가격으로 하시는 건데요. 당월의 사용량은 당월 지침량 빼기 전월 지침량이죠. 그 계량기의 그 지침표는 지침해줘서 나오는 그 숫자는요. 누적돼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급 제조 경비는 지급 이번 달에 경비가 투입된 거에 대해서 이번 달에 경비가 투입된 거에서 사용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따져서 계산하는 방법이 지급 제조 경비입니다. 수선비, 운반비, 잡비 등 여기 해당이 되는데요. 수선비, 운반비, 잡비가 이번 달에 수선했느냐, 이번 달에 운반했느냐 이런 걸 따져가지고 지급하는 그 돈이라고 그래서 지급 제조 경비라고 그럽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노무비 계산하는 방법하고 매우 비슷한데요. 이렇게 해요. 그거 이번 달에 수선했다라고 한다면 돈이 이번 달에 지급되면 더합니다. 돈 이번 달에 지급이 안 됐어도 더해요. 왜 그러냐면 이번 달에 수선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저번 달에 돈을 미리
우리 회사가 주고 이번 달에 수선했다 그러면 그거 더합니다. 전월세 환급액. 이제 그렇게 더 하기 때문에 저번 달에 돈 수선한 거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지 못한 거 이번 달에 지급했다면 이제 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에 수선할 걸 미리 지급했다 그럼 이거 빼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계산하는 문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노무비뿐만 아니라 제조 경비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발생 제조 경비는 재료 감모 손실 등과 같이 현금 지출이 없이 발생하는 그런 제조 경비를 말합니다. 재료 감모 손실만 잘 보면 재료 원재료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상 수량하고 실제 수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도난, 부패, 증발, 파손 이런 것들을 원인에 의거해서 그럼 그 원인에 따라서 감모된 부분을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요. 그 감모가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로 나눕니다. 즉 사람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발생되는 그런 감모냐 아니면 사람이 관리 잘못해서 발생되는 감모냐로 나눠서 정상적으로 발생된 그 감모는 제조원가에 산입하고요. 그러지 않는 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제조경비는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합니다. 보통 직접비가 거의 발생이 안 되니까 제조경비 여러 제품이 공통으로 쓰는 제조경비인데 만원 발생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 건물에 보험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보험료는 간접비죠. 그래서 간접 제조경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 지급을 만 원으로 하게 되면 그만원 간접 제조경비에다 다 집어넣고요. 간접 제조경비는 제조 간접비로 이렇게 대체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제조 간접비 사람 인위적 배분을 통해서 해당된 제품에 배부되게 됩니다. 그래서 흐름이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됩니다. 예. 앞부분하고 똑같아요. 예. 자, 지금까지 그 학습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 경비는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배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배부를 해가지고 그 배부가 끝나면 제공품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제공품 계정은 드디어 직접비 두 개하고 간접비에 해당되는 제조 간접비 인위적으로 배부된 게 투입돼서 드디어 이제 단기 총 제조 비용이 구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완성된 제품이 나올 거고 그 제품이 나오면 이 제공품에서 제품은 넘어갑니다. 즉, 이 부분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그 보여주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 예, 보여드리면 이거죠. 직접비 두개 들어가고 간접비가 이렇게 2조로 배부해서 이제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제공품 계정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이렇게 되고 저번 달에 완성되지 못한 거하고 합산해서 이번 달에 완성이 되죠. 완성이 되면 제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 제조 간접비 전체가 이제 제공품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제공품 쪽에서 이제 전체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나오니까 이제 간접비가 다 구해지게 되니까 그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드디어 제공품으로 다 넘어가고 그다음에 그 제공품이 제품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그 제품이 몇천 원가로 넘어간다. 회계처리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흐름을 아는 게좀 중요해요. 회계처리도 중요하지만 회계처리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거는 이 파트가 아니라 앞에서 제가 하나씩 설명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많이 물어보는 거고 이 흐름을 항상 많이 물어봅니다. 그 결과 제공품 계정에 이제 차변에 있는 거는 이제 올초 기초 제공품에다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당월 단기 총 제조 비용이죠. 이렇게 차변에 있는 거 기초 제공품, 단기 총 제조 비용, 대변에 있는 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입니다. 완성되면 제품이란 단어 쓴다는 것 다시 한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완성되면 제품이란 단어 써요. 이쪽은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거 내다 팔아야 되니까 매출 원가 계산이 기초 제품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서 기말 제품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걸 이제 암기하시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쭉 했던 거, 예, 단기 총 제조 비용에다 중요 표시,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다 중요 표시, 매출 원가에다 중요 표시, 세개 암기하시고요. 그다음에 가공비도 가끔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공비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